지면으로 알아보는 인천 소식 신문 속 뉴스입니다. 각 신문사별 헤드라인입니다. 먼저 중부일보는 인천경제청이 가격 경쟁 1순위 업체를 밀어내고 입찰가를 1억 1천여만 원 더 높게 제시한 업체를 선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보도했는데요. 이 소식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기호일보는 북한이 서해 북방 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실종된 해양수산부 직원에게 총격을 가하고 시신을 불태운 것으로 확인되자 인천 시민들과 보수단체들이 북을 향해 한 목소리로 비판했다고 전했습니다. 경인일보는 인천신항 배후단지 1단계 1구역 행정관할권을 두고 연수구와 남동구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연수구에 손을 들어줬다고 보도했습니다. 인천일보는 초등학생 형제에게 중화상을 입힌 화재 사고로 허술한 인천지역 의료체계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도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봅니다. 그럼 중부일보 기사 자세히 살펴볼까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버스 승강장 설치 사업 가격 입찰에서 가격 경쟁력에서 1순위인 A업체를 밀어내고 입찰 가격을 1억 1천여만 원 더 높게 제시한 B업체를 선정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입찰 가격보다는 인천시가 요구하는 디자인 기준에 맞지 않아 A업체가 선정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A업체 관계자는 인천경제청은 의자 디자인이 시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고 설명했지만 규격서 3의 10항에 따라 의자는 사용자의 편의를 위해 디자인을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승강장 기둥에 부착하는 시트지 디자인을 기본 도면에 반영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심사에서 배제했지만 인천시의 도면 기준에 시트지 표기사항은 나와있지도 않았다며 재심사를 요구하고 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다음은 인천일보 기사 살펴봅니다. 초등학생 형제에게 중화상을 입힌 화재 사고로 허술한 인천지역 의료체계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는데요. 화상 전문병원이 인천에 없어 부상자들이 화상치료의 골든타임을 놓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화상 전문병원은 화상치료에 특화된 의료진을 보유하고 있는 데다 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등이 협진체계를 이루고 있어 초기부터 전문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조승현 인천의료원장은 화상치료는 수익에 도움이 안 돼 대학병원조차 기피하는 분야라며 그러나 300만 대도시 인천에는 꼭 필요한 의료 영역이며 인천시민이 신속하고 적절한 화상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고 신문은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속 뉴스였습니다.